네, 또 계속하겠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없이도 뭐 그냥 괜찮을지도 모름 수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스트롱 리절트,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롱 인 스트롱 리절트, 그리고 바운스 백 했다는 거죠. 뒤로 물러섰다는 것도 아주 당황스러운 스페이트 오브 파이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에서 불이 붙고 그런 부분을 말한 거죠. 네, 이 스페이트라는 것은요, 뭐 범람하고 갑자기 뭐 대량에 말하는 그런 겁니다. 대량에, 예, 당황스러운 대량에 뭐 불이 붙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예, 그런 것부터 이제 물러섰다는 거죠. 바운스. 그러니까 결론은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삼성이 주장했는데, 그렇지만 삼성은 그죠? 주장했는데 장기적인 전략적인 비전을 이재용이가 프로바이드 한다고 했다는 거죠. 삼성의 비즈니스는요, 운영됩니다. 관료적인 계급 프로페셔널 전문 경영인들의 차곡차곡 층층이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 재판 중에도요, 이 소송 중에도 이재용 리가 말했는데요, 그는 삼성의 매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고 때로는 그죠? 비즈니스에 상세한 부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전히 삼성은 말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재용은 크리티컬 중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전략적인 결정에는 중요하고, 그리고 그죠? 중요 메이저 글로벌 커스터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감옥에 있을 때요, 위라는 것은 운전하다, 뭐 그죠? 다루고, 그런 실리콘밸리의 리더자들을 다루고, 운전한 그런 위를 하는 엔딜링, 이것은 좀 어려울 줄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다른 주요한 무브스가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영향이 있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윌링 앤 딜링이라는 것은 뭐 갖고 싶은 것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예, 또 계속하겠습니다. 삼성은 그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재벌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죠? 재벌이라 불리는 가족 중심의 회사 중 하나다라는 거죠. 이 건의가 죽을 경우에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내부 분열, 다른 재벌, 최근에 다른 기업들의 재벌계에 보였던 인파이팅, 그죠? 내부 분열의 그런 형태가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박상인이 말했네요. 그죠? 교수님이네요. 서울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그리고 이면서 또 재벌 비판가네요. 그죠?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재벌 평론가를 말, 비판이고 평론가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네. 삼성 내부에 있는 크라운의 뭐 인맥들 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테이킹 스텝, 이제 편 가르기를 시작할 것이고요. 네, 회장이 없으니까요.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이렇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감옥에서 컨트롤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온다는 걸 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요, 이재용의 체포와 트라이얼,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를 락 흔들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 부문은 퓨얼 뭐 촉진됐다는 거죠. 그죠? 삼성과 같은 회사들, 외국에서는요 이러한 회사들이 대부분 칭찬 찬양됩니다. 그죠?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 프라우스라는 탁월한 능력을 말합니다. 테크노크래틱 프라우스와 경쟁력으로. 그러나 남한에서는요, 그들은 이제 좀더 회의적으로 비우간주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테크노크래틱이라는 것은 뭐 기술자 지배의 기술자주의의 이런 테크노크래시를 말한 거예요. 프라우스는 여기서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컴퓨터의 경쟁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간다는 거죠. 남한에서는요, 대중적인 분노가요, 그 지배에 대중적인 지배가 이제 대중적인 분노가 솟구쳤던 거죠.
dominance와 지배력, 힘과 그죠 lawlessness 무법지대 재벌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가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죠? 네. 남한에서는요, 대중적 퍼블릭 앵거가 솟아올랐고요. 10개, 그죠? 대기업, 상위 10개 재벌 기업의 매출이 80% 한국의 네, GDP를 말합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한국, 남한 전체의 GDP의 80%보다 더 많다는 거죠. 10개의 자이언트 중에서요, 6개의 리더들이, 그죠, 화이트 카라 그램, 여기서는 뭐 탈세로, 예, 탈세의 범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 convicted, 기소가 되었고요, 고발대가 기소가 되었고요, 그 중에 many가, 그죠, 사면되거나, 아니면은, 그죠, 그들의, 예, sentence, 형기간을 감했다는 거죠. 감했다는 거죠. 오래 살지 않고 나왔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네. 삼성의 이 조성 재판이요. 조성이 묘사되었습니다. 남한에서 뭐래요? 국민투표로, 레퍼런덤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서울의 어떤 위임. 한국을 말하겠죠? cracking down. 도전하는 게다. 아주 낱낱이 파헤치다는 뜻이에요. cracking down, 낱낱이 파헤치다는 겁니다. 그죠? 낱낱이 파헤치다. 비평가들이 원하는, 그죠? what is입니다. what is. 이게 요 부분은 삽입된 겁니다. 예. 비평가들이 원하는 coddling of South Korea. 한국의 탑 회사들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것들에 대한 그죠? What is the coddling? 애지 중지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 자세히 조사하라고 서울의 커미트먼트에 대한 국민 투표로 간주된다는 거죠.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예, 애널리스트들은 또 주장했는데요. 회사들의 경제적인 지배력이 squelch, 누르다는 뜻입니다. 눌렀습니다. 중소, 이게 소기업들과 이노베이션을 스퀘어치 누르다, 짓누르다는 뜻입니다. 그리 왔다는 거죠. 네.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더라도요. 빅토리의 승리가 갤브나에 촉진하다는 뜻입니다. 보다 넓은 엔티그래프트는요, 반부정부패, 반부정부패를 위한 노력을 광범위한 노력을 갤브나이즈 할지 안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들은 해결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지속적인 요구, 비즈니스로부터, 사업가들로부터, 사업계로부터, 경제계로부터 끊임없는 요구를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요구냐면요, 비즈니스 로비라는 거죠. 이재용을 사면해 달라는 이야기죠. 네. 이 교수님은 sad of the guilty verdict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스터 박이 교수님인데 guilty verdict, 유죄의 판결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 말한 내용은, 예, 정부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문제는 풀 것입니다. 그러나 그죠? 정부는 consist call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러비로부터.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경제계로부터 사면해 달라는 그런 끊임없는 로비에, 비즈니스 로비에 로비로 만든 그런 요구 사항에 부딪힐 거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5년형을 1심에서 받은 것에 대한 기사를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로 통해서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또 이제 삼성에서 항소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이 기사에 대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